바둑을 가면서 이렇게 좀 해보진 않으셨어요? 힘내서 다이어트 해라 이런 식으로는? 처음엔 부드럽게 얘기했죠. 네. 어떻게 해요? 살 좀 빼. 이런 식으로. 살 좀 빼. 근데 안 하더라고요. 알았다 말만 하고. 그래도 화가 나온 거는 파티를 좋아해요. 파티를. 예? 아내가요? 예, 예. 친구 모임, 모든 모임 불러가지고 자기가 음식을 해가지고 또 아내가 또 음식을 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드시는 대부분 살찌신 분들이 본인이 하는 음식이 맛있는 분들이 많아요. 호랑이에 날개가 달렸는데 제트 엔진까지. 항공을 집으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한 두세 번? 일주일만 이러면 정말 많이 하셔요.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둘 다. 사람들은 음식 뭐 어떤 거 해줘요? 뭐 고추 잡채도 해주고. 고추 잡채 또 그런 건데. 치킨도 튀겨주고. 직접 튀겨. 튀기만은 다 한 건데. 집에. 네. 튀기가 있어요. 야 이건 다 한 거야. 그리고요. 골뱅이 무침, 뭐 종류별로 육회공 이렇게 다 해서 먹어요. 한번 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아니 지금 지인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정말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내분이 고민인 것 같아요? 아, 친구 남편은 뭐 결혼 전이나 후나 운동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친구는 이제 허구한 날 이제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사실은 지금도 계속 갱신 중이거든요. 그 몸무게를. 아, 계속? 네. 그래서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이 걱정이 돼서 뭐 닭달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제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냥 웃어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어떤 관계세요? 옆에 친구 남편입니다. 아 옆에 친구. 아, 어떠세요 지금 얘기 들어보시니까? 참 남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지. 또 집에 가 보면은 그 모임을 하게 되면은 뒤처리를 행님이 많이 다 하거든요. 남편이 다 치워요? 그 예. 집안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 사람이. 밥은 합니다. 나머지 일은 제가 다 하죠. 아, 치우질 않아요. 그, 제가 하려고 하는데 어딘지도 모를걸요, 아마. 안 해주면 되잖아요. 안 해주면 되죠. 계속 해주시고. 그러니까. 집이 이제 더 어지러워지니까 깨파이죠. 집안에서 움직임이 거의 좀 없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는 물 갖다 달라. 뭐 해달라 하는데 옆에 좀 쳐봐라 하려면 쥐가 있다가 오빠 니가 쳐줄 거야, 이거. 아니 그냥 몸에 배셨네 아내분이. 사실 남편이 아내분이 좀 결혼 전보다 너무 많이 살이 찐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가정하고는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 왜 이렇게 집안일을 다 남편한테 맡기는 거예요? 조금 살이 찌고 하니까 움직이는 게 둔해지고 원래 또 조금 느린 게 성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면 제가 치울 건데 제가 느리게라도 이렇게 가서 치울 건데.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이가 2년 됐습니다. 2년? 예.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아내가 서서히 살이 쪄서 지금의 딱 두 배가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길을 가더라도 좀 뭐 거리를 두고 다닐 것 같아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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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옆에서 살짝 째려봤어요. 남편은 진짜 어때요? 아내랑 다닐 때 그냥 모르는 사람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모르는 사람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먼저 앞으로 먼저 가버려. 예. 근데 이게 꼭 살쪄서 그런 게 아니라 경상도 남자들은 그런 게 많습니다. 또 경상도 남자들. 밖에 나오면 예. 경상도 남자 특색도 특성도 그치.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죠. 뭐 스킨십이나 아니면 애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하고 비슷해요? 제가 스킨십 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 하려고 하면 돼지야 살 빼고 온나 이렇게 손도 안 잡아줘요. 그럼 그것 때문에 조금 네. 상처를 네 많이 상처죠. 뭐라고요? 가만있어요. 잠깐만. 친구 뭐라고 했어? 옆에 친구가 상처를 안 받아. 그런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원래 여자 입장에서는 좀 살을 빼기 마련이에요.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도 별로 그냥 어떡하지 하고 그냥 항상 어떡하지? 웃고. 네. 그 마지막 스킨십이 언제였어요? 기억이 안 나. 그냥 싫어해요.
예. 아유, 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왜 살쪘다는 이유만으로 좀 하기 싫어요? 아, 원래 제가 좀 스킨십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많이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아, 그래요? 예. 날씬할 때도 안 좋아하셨어요? 그때도 안 좋아했지만은 날씬했으니까 좀 했죠, 그때 스킨십을. 근데 제가 대신 술을 먹으면 좀 스킨십을 제가 좀 합니다. 집사람이 날씬해 보여가지고. 맛있었네. 네. 근데 아내가 술을 더 먹입니다. 일부러 스킨십을 해주니까? 예. 자기는 살도 안 빼면서 내는 이제 술 먹고 스킨십을 시키니까. 스킨십을 이렇게 자주 안 하신다는데 둘째가 생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혹시 다섯 병 드시고? 아, 그거는 6년 전에 제가 집사람 헬스 같은 걸 진짜 빡치게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그 집 하나하고 20kg가 빠졌어요. 80. 예, 20kg 빠졌는데 이뻐 보이잖아요, 여기. 이뻐 보이잖아요, 여기. 술도 안 먹었는데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둘째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초강수,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좀 세게 나간 적이 있다면서요? 제가 부부싸움을 한 크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래, 이혼하자. 합의하여 이혼하자. 내일 어디 버블에서 만나자. 네. 알았다. 나갔어요, 저는. 안 온기라 얘. 전화했죠. 어디고 있더만 집이라 하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있는데, 라니. 엄마는 왜? 엄마가 오리백숙 사왔대, 얘. 와서 먹으래. 이혼 얘기는 없어진 거네? 그래, 알았다, 호. 알았다, 호.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런 의도가 없는 거를 알더라도 약간 좀 당황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네. 정말일지 몰랐고요. 예,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음식 너무 맛있게 해주는 거 항상 좋아하고 하니까 제 그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저랑 곧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 그때 오리백숙을 먹으러 이제 결국 가긴 갔나요? 바로 예. 왔죠. 최대한 빨리 갔죠. 바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예. 오리백숙 좋아하고 있으셨나 보다. 제가 다른 건 다 참는데 오리백숙 배고픈 걸 진짜 못 참아. 배고픈 걸 진짜 못 참아. 똑같으시고. 지금 아내분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이고 술 좀 먹이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머리 꽁대기 앉아 있어 지금.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아무래도 건강이죠. 건강. 그럼요. 아무래도 비만이 성인병이 이제 모든 성인병이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고. 저희가 그 사전에 아내분의 그 몸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지금 아내분 상태는 골격근이 29kg니까 표준 몸매를 약간 벗어났어요. 근데 체지방이 체지방 율로 봤을 때 50%. 그러니까 몸에 많이 지방이에요. 와. 빼야 될 게 지금 체중은 36.9kg. 지방 조절하실 것도 36.9kg. 그러니까 지방량만 36.9kg를 빼셔야 정상이 된단 말이죠. BMI 수치가 심한 과체중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최대 수명이 뭐 한 13년, 14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전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 때문에라도 좀 빼야겠다는 생각 안 들긴 보셨잖아요, 자료도. 또 이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그러니까 초고도 비만이다라고만 예, 나오고,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당뇨 이런 건 또 정상 수치인 거예요. 네? 아. 예, 그래서 또 좀 그냥 또 예, 저를 놓은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아. 예, 자고. 그냥 지금 식단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균적으로 아침에. 가게에서, 예. 일단 아니 괜찮아요. 테이블에 쫙 펴놓고 이제 오늘은 햄버거 두 개, 도시락 한 개, 뭐 마리김밥 한 개, 삼각김밥 세 개, 뭐 이렇게. 예, 아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심 때 또 식탁에 또 이제 차려놓고. 예. 뭐 그 정도 뭘. 느낌으로. 네. 네네. 편의점에 남은 음식을 끊어야 돼요, 제가 보면. 그것만 없어도 그것만 돼. 지금 진짜 살찌는 음식들이고 어느 날은 많이 남았는데 그걸 다 드실 거고 성인 한 명이 하루 종일 먹을 끼니를 한 끼에 드신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 지금. 그럼. 그리고 중간에 또 간식 드시죠? 점심 드시죠? 또 간식 드시죠? 저녁 드시죠? 먹기 전에 먹죠? 자기 전에 먹죠? 아침에 다 먹고 그 나머지가 다 살인 거예요. 그 한 끼를 나눠서 드시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아주. 좀 참아볼게. 아까워가지고 그걸 드시면은 나중에 본인 몸으로 인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 훨씬 더 커요. 지금 요만큼 아끼려다가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남편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 책임감이 훨씬 더 크잖아요. 어때요? 남편분이 먼저 좀 말씀하시죠. 50kg 이런 거 말고 딱, 네, 저는 딱 가능한 105kg이라고 그저께 쟀다고 그랬죠? 네. 예, 그러면 지금은 106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살 빼는 모습만 보여줘도 아. 괜찮으니까. 그럼 스킨십도 조금씩 해줄 테니까 나도. 네. 예, 그래서 빠져버리면 스킨십인데 더 해줄 테니까 살 좀 빼자. 뭐가? 아. 이렇게까지 거들먹거릴 정도로 뭐가 대단한 일이지? 알겠습니다. 자, 아니, 나름대로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몇 킬로그램 정도 이렇게 빼고 싶어요? 아, 오빠, 우리 오빠가 70kg 원하니까 최대한 노력은 많이 해볼게, 오빠. 근데 항상 조금 말투를 부드럽게 제발 조금 해줬으면 그래. 좋겠고 그래, 스킨십도 조금 많이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 네, 스킨십도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뭐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스킨십으로 엄청 하세요. 막 이렇게 살 빠지게. 아니, 키스 같은 거 진하게 하면 몇 그램 빠진다며요. 키스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지겠죠. 그럼 뭐가 많이 빠져요? 그거 해보게. 혼자서 힘들어요. 예. 난 평생 못 해. 옆에서 코치가 있어야 돼. 운동을 하려면 혼자서 막 하는 거는. 아, 장문복부터. 네. 고민이라고 생각이. 자, 네. 선우영 씨. 일단 저도 힘내시라고 이제 한 표 누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힘드실 거고, 근데 계속 보니까 계속 웃으세요. 근데 제가 저 느낌을 약간 비슷하게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냥 뭐 괜찮아요 하고 웃지만 속에 쌓여 있긴 해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분명히 풀긴 하실 텐데 그게 아마 먹는 거로 많이 풀리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좀 아시고 분명히 다른 데도 풀 수 있어요. 화이팅. 자, 여자친구.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실천을 하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우리 남편분 고민에 공감을 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3, 2, 1 끝났다! 남편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여보, 꼭 70kg 한번 만들어 볼게. 집안일도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 사랑해. 네.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 결과 보여주시죠. 자기 결혼 기다리고. 아까 159였죠. 네. 자, 100% 나왔나요? 95.